상식도 확인하고 한자어도 공부하는 가로세로 십자란 말퍼즐 109번째입니다. 보시는 중에 영상을 멈추고 푸셔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마크 저커버그와 에드와르도 세버링이 개설한 소셜미디어입니다.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모아둔 전기에너지를 필요한 때에 전기로 재생하는 장치입니다. 나른할 때 몸을 쭉 펴고 팔다리를 뻗는 행동입니다. 소설, 영화 등에 쓰이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왕목이라고도 불리지만 분류상 모기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온갖 귀신들이 밤에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야릇한 모습에 흉악한 짓을 하는 무리가 소란하게 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고기 생선 등을 양념하지 않고 맑은 물에 푹 삶아 익히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서로 미워함을 뜻합니다. 밤에만 활동하는 동물의 습성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하지만 나쁜 환경이나 그릇된 욕망 때문에 악하게 된다는 학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산스럽고 시끌시끌하게 떠들어대며 겁석이는 상태입니다.
도정을 최소화하여 거칠지만 영양가가 높은 곡식입니다.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는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팔이나 손이 없는 사람을 위해 고무나 나무 금속 따위로 만든 인공손을 말합니다.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 즉 일과 자신 외에 약수를 갖지 않는 수들을 말합니다. 하얗게 차려입은 옷으로 보통은 상복을 말합니다. 원소의 물리 화학적 성질이 그 원자 번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는 법칙입니다. 말초신경에 속하는 신경계통의 하나입니다. 주로 대뇌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몸 안 내장 기관의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번 시간 가로 세로 십자란 말퍼즐 109번째 20문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TV동샘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동샘이었습니다.